네, 안녕하세요. 김진현 목사입니다. 오늘은 아모스 1장 6절부터 한번 주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하루에 한장 또는 두 장, 세 장씩 처음에 원어로 공부할 때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하루 한 장씩 공부하다가 시간이 좀더 나고 실력이 붙게 되면은 하루에 한세장 정도를 공부하고 읽고 이러다 보면 실력이 좀 늘고 하는 결을 제가 많이 경험해 봤는데, 제가 뭐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 방청하시는 분들보다 더 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일반 현장에 있는 목사로서 같이 또 말씀을 이렇게 설교할 때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지나가면서 들렸지만은 이 회중들에게 또 우리의 말씀을 들으러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이런 분야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막 원어로 막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THM이나 뭐 박사 공부하듯이 돼 버리고, 또 너무 평이하게 하면은 들을 아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한번 해보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. 6절부터는 앞에는 이제 그 3절부터 5절까지는 다메섹의 죄에 대한 거 했고요. 오늘 6절부터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인 블레셋 나라와 두로, 그 다음에 에돔, 암몬 이런 사람들의 죄를 쭉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. 2장에 가서는 모압의 죄가 있고, 그 다음에 유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먼저 유다를 공격하고 난 다음에 2장 6절부터는 이스라엘에까지 쭉 연결되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,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모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1장 6절.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,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,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애돔에 넘겼음이라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그 6장 말씀을 보면 코 아마르 아도나이 알 셜라샤크 피쉐이 아자흐 그랬어요. 가사를 요거 아자흐라 그랬죠. 베알 아르바흐 로 에스벤누 아르 하글로탐 갈루트 샬로마흐 레 하시 하스기르 레 에돔 해서 에돔의 사람들을 팔아버렸다.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벌하는데, 가사라고 한 나라는 요거 아자라고 돼 있죠. 이게 가사라고 돼 있는데, 이게 아자라고도, 히브리어로는 아자인데, 영어로 또 가사가 돼 있죠. 자, 그런데 이제 이 가사는,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서 아주, 제일, 잘 사는 곳입니다. 가사, 가드, 아스글론, 에스글론, 아스돗. 이 다섯 개의 블레셋 성이, 팔레스타인 이 다섯 개 나라가, 다섯 도시가 연합해서 하나의 나라가 됐는데요. 그 중에서도 이제 가사라는 그 곳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스라엘 역사, 허셸 쉔크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셔서 알겠지만, 가사라는 저 곳에는 사막 지역에 있는 물이 막 솟아나는 물샘이 15개가 있다고 그러죠. 물샘이 15개가 있어가지고 풍성하게 물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식수로도 사용하고 또 농업용수나 상업용수로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물샘이 있는 곳, 물샘 근처에 또 도시가 형성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물로 따라가 문화가 형성되고 했는데, 이 가사에 그 서너 가지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는 내가 손을 돌이키지 않는다. 로 아스베누 알 하글로탐 그죠? 그 자기의 손을 돌이키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죠? 이유가 그 갈루트가 이게 이제 그 포로거든요. 사로잡힌 자들을 샬레마흐 완전하게 완전히 레하스기르 그래서 레하스기르 해서 이 사람들을 에돔에 팔아버렸다 이렇게 했는데, 원래는 에돔에 잠겼다 사가리가 이게 잠그다는 말인데
이게 딜리버드 돼요. 이게 샤가르의 그 원래 뜻은 이거는 이제 그 잠그는 건데, 이게 파타흐의 반대말인데, 이게 또 딜리버드 돼요. 넘겨준다 하는 그런 말도 되거든요.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공격에 들어와 가지고, 또 거기 있는 동남 동료들을 막 잡아가 가지고, 가사라는 그큰 도시에서 오아시스가 솟아나고 하니까, 이 사람들을 이제 위로는 페니키아, 아래로는 애굽, 또 멀리로는 저그 에돔, 또 모압, 암몬 이런 나라에 막 팔아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삼손도 가사에 가서 이제 뭐 싸움도 하고 했는데, 하여튼 대표적인 성읍으로서 있었는데, 이 사람들이 또그 포로들을 팔아 사가지고 왜 에돔에 붙였냐, 이게 또 문제가. 에돔은 또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갔느냐 하는 문제겠죠. 에돔과 에서네요. 에서 족속과 야곱 족속은 형제지간이지만 원수지간입니다. 근데 이제 에돔에서 사람들의 부를 측정하고, 또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할 때, 이게 이제 야곱의 종을 가지고 있다, 야곱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 나의 종이다,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그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. 예. 그와 같이 형제지만은 원수같이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에 팔아먹는, 그래서 그좀 비싸게 팔아먹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베 실라티 에쉬 베호마트 그랬어요. 베호마트 아사, 가사의 성에다가 에쉬 불을 보내고, 그 다음에 베 오클라흐 아름의 노테이가, 그래서 그 궁궐들을 살라버리겠다. 성체를 아르몬이라는 것은 아르멘노 테이카 오테이 하는 것은 그 블레셋에 있는 그 성읍들을, 궁궐들을 불살라버리겠다, 이렇게 했어요. 이제 어떤 죄를 나열하고, 그 다음에 그 도시와 그 수도에 불 보내고, 그 다음에 불로 말미암아서 불질러 버리겠다. 이것이 이제 다메섹, 가사, 그 다음에 두로, 에돔, 이렇게 계속 내려오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뭐 별로 어려운 건 없고요. 8절에 보면은,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,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.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. 이렇게 해야겠죠.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사, 가드, 아스돗, 아스글론, 에글론, 이게 다섯 개의 도시가 연합해서 하나의 블레셋 나라를 만들었는데, 사람들이 이그 가사가 중심으로 이제 벌을 받는데, 왜 아스돗, 조금 작은 성인 아스돗, 아스글론, 에글론도 벌을 받냐면은, 여기 이 성읍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다 가져와서는 가사에 있는 장터에 가서 갖다 팔아버렸죠.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, 가장 큰 노예 시장은 아람의 다메섹에 있었고요. 이 블레셋 쪽은 약간 그래도 소매, 뭐 도매나 사람을 도매로 막 팔고 하는 거는 그 아람 나라의 다메섹이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됐다는 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사는 거기서 떼온 사람들을 팔기도 하는 소매상인데, 이 소매상에서 있는 가사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애굽에 붙였다 이거죠. 그래서 아스돗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, 홀, 왕, 그 성읍의 왕을 끊어버리겠고, 에스글론을 치다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.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. 그렇게 돼 있죠. 그러면 여기서 가드는 어디 갔느냐? 다섯 개 성읍인데 그 가드는 왜 빠졌느냐? 이걸 또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, 아마 바벨론 왕이 공격했을 때
그 가드는 멸망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요. 뒤에 보면 또 가드가 나와요. 뒤에 말씀을 읽다 보면 아모스의 뒷부분에 가드가 나오기 때문에 멸망한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.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코 아마 라드나이 알 슐르쉐 피스레이 쪼르 이건 쪼르요. 쪼르가 두로란 말이죠. 베알 아르바 로 에스베누 알 하스키람 갈루트 셜로마흘 레 에돔 벨로 사클루 베리트 아힘 거의 그 앞에 블레셋 가사의 죄하고 거의 히브리어 거의 같죠. 비슷비슷한데 요거는 뭐냐면은 두로는 두로와 시돈을 합쳐서 이제 페니키아 그러잖아요. 베니게 페니키아 그러는데 두로를 이제 쪼르라고 하죠. 지중해를 바라봤을 때 이 이스라엘 땅 쪽에서 팔레스타인 땅 쪽에서 지중해를 바라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두로. 그 여기는 이제 지중해에서 잡아온 고기들 또 그 위엔 에게에서 바다에 있는 많은 그 양식들이 이제 이 두로 지방에서 교통이 시장에서 무역이 되고 있다 그랬죠.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또 이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남쪽에 있는 애굽 문명 그 다음에 에게해에 있는 에게해 문명이 이 세 개가 이제 그 동서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그 지형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예루살렘이 중심이거든요. 예루살렘 동쪽으로 아시아, 그 다음에 서쪽으로 유럽, 그 다음에 남쪽으로 아프리카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문명권의 교집합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, 이스라엘 지역의 그 전후 가나안 땅을 주변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이 동서양의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. 나라의 크기에 비해서 무역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. 영국에서 미국에서 들어온 달러하고 유럽에서 난 유로화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이 섞이면서 영국에는 금융사업이 많이 발달하고 홍콩 같은 나라도 홍콩 같은 그 도시도 전에 그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자체로 동서양에 이제 영국에 있는 돈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고 또 동양 이쪽이 아시아 쪽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돈들이 모이다 보면 홍콩은 그냥 이 거래 중개 거래를 통해 돈을 많이 벌어서 같이 두로와 같이 이런 모든 가나안 땅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무역을 통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두로가 왜 벌을 받느냐?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. 로 쪼크루 베리사 힘 형제의 계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? 두로 왕하고 이스라엘하고 형제의 계약을 맺었다 하는 직접적인 계약을 맺었다 이런 건잘 없지만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왕 히람이 내 형이여 나의 형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여기서 레바논에 백향목을 보낼 테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오 그러면서 이제 형제 우호의 계약을 맺었잖아요. 근데 형제 우호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 두로는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로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졌을 때는 사로잡은 자들을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온 자들을 다시 에돔에 넘기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느니 그들이 먹은 걸들을 사르리라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가사의
1장 7절과 거의 같아요. 그 다음에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세네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. 이건 같죠, 구문이.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앞에 문장은 거의 같기 때문에 할 거 없고,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로 보면, 히브리어로 보면 중간쯤 되는 거예요. 로 아시베누 알 라다포 바헤레브 아히브, 그의 형제를 칼을 들고, 베헤레브는 칼을 들고 라다포 따라가는 거죠. 그 다음에 시헤트 멸하였다. 라하마이브, 그의 긍휼을 멸하였고, 그죠? 긍휼을 아예 안 품기로,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긍휼을 없애기로 작전을 했고, 이트로플라 아드 아포, 그의 분을 화를 내고, 그 다음에 타라프에서 분으로 그렇게 살아갔다,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래가지고 이제 분을 끝없이 품었다. 분을 끊임없이 품었다. 베 에브라토 샤마라트 네짜흐 그랬습니다. 이 네짜흐라는 게 이게 영원히 하는 그런 말이죠. 에미넌스 또는 이 힘을, 분노의 힘을 지켰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에돔은 사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서니까 그 야곱의 형제 아니에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목을 하고,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목을 하고 그들을 쫓아가고 또 긍휼을 버리고 화를 내며 분노하는 그 야곱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그 화를 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그래서 노가 항상 있다. 베 바 이트로플라 아드 아포 그랬잖아요. 분을 막 품고 또 노를 품고 이스라엘을 대하는. 하나님은 사실은 에서를 인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에돔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에돔에게 땅을 줬으니까 그 땅을 들어가지 말아라,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고,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우리 형제니까 그 땅을 좀 돈을 받고 좀 통과하게 해달라 해도 끝까지 통과를 하기가 안 해줘가지고 결국은 우회해서 돌아갔던 그런 장면도 성경에 나오죠.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니 보스라의 군걸들을 살해라. 이건 앞에 하고 구분이 거의 같아요. 대만 보스라 하는 게 이게 이제 에돔의 도시의 이름, 성의 이름이 되겠습니다. 중요한 성, 거기다 불을 보내가지고 군걸들을 불살라 버리겠다.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. 이건 앞에 구분하고 가까워요.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에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, 그죠? 에돔, 모압, 암몬, 이런 식으로 에돔, 모압, 암몬,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그 동쪽에 있는 사람들인데, 특별히 암몬은 서너 가지 뭐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데, 암몬 사람들은 그 사사시대도 또 보면은 자기 땅이다, 이게 원래 그 우리 땅이다,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그 침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. 그래가지고 그 도전을 했다가 결국은 멸망하는, 사사시대도 보면은 그게 원래 우리 땅이었다 이러면서 르벤 지파, 갓 지파,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 곳에 들어왔다. 그래가지고 이제 암몬하고 그 입다하고 막 전쟁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. 근데 전쟁을 해가지고 겨우 또 나라가 지켜주고 이랬는데, 항상 이제 이 암몬은 호시탐탐 길르앗 쪽으로 올라와가지고
땅을 넓히고 하면서 성읍에 있는 성을 점령하고는 씨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이 뵌 여자의 배를 가르는 정말로 참혹한 인간들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 내가 이거를 라빠성에다가 암몬의 수도가 라빠죠. 라빠에다가 성 불을 보내가지고 궁궐들을 살라버리겠다. 그래놓고 이제 요그 암몬은 뒤에 더 붙어있지 앞에 보다. 그죠? 전쟁의 날의 외침과 해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내가 이 폭풍같이 밀려오는 회오리 바람으로 나타나서 완전히 궁궐들을 불사르겠다. 왕은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.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. 그랬어요.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또 씨를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아이 뱃 여인의 배까지 갈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나라도 멸망을 하고, 다른 나라는 성을 놓고 성에 불을 놓아가지고 궁궐들을 사른다 이렇게 끝이 났지만, 암몬은 더큰 저주를 받죠.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전쟁과 또 자연재해, 또 전쟁에 달려오는 병사들이 아주 빠르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함께 사르보 잡혀 가리라.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, 이 강포한 자가 땅을 차지해 봐야 하나님께서 다 내어 쫓고 밀어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그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. 패턴은 있죠. 어떤 성의 서너 가지 악으로 인해, 죄로 인해 내가 벌하고 내가 손을 돌이키지 않는다. 그 다음에 궁궐, 수도에다가 불을 보내고 궁궐들을 불사하겠다. 이런 패턴을 가지고 쭉 이제 연결되는 상황이고, 또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설명하신 장면까지 오늘 조금 시간들이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.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이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그래서 이 말씀에 또 선포하시는데 이 주석이 조그만 주석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샬롬.